오늘은 건강 만점인 청국장 찌개를 만들어 볼게요. 청국장의 특이한 냄새 때문에 자주 만들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시중에 청국장 소스를 이용하면 냄새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재료를 보면 청국장 찌개 소스 하나, 모듬 야채, 두부, 감자, 무, 파, 마늘 이렇게 필요합니다. 깨끗이 씻은 야채를 얇게 썰어 주세요. 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감자를 껍질째 전자레인지에서 2분 데웠어요. 자, 이제 껍질이 이렇게 술술 쉽게 잘 벗겨집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찌개용 두부인데요. 이거는 반만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이용할게요. 무도 얇게 썰어 주시는데요. 식성에 따라 익은 김치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재료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파까지 10가지예요.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는 데다가 청국장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영양이 만점이죠. 준비한 재료를 뚝배기에 다 넣어주세요. 했는데도 이렇게 양이 많아지네요. 그쵸? 자, 무도 넣어주시고, 감자도 넣어주시고, 두부는 나중에 넣을게요. 청국장 찌개 소스를 넣어주시고, 쌀뜨물, 요게 들어가야지 더 맛이 좋아진다고 아시고 계시죠? 자, 쌀뜨물 2컵. 이제 끓여주시면 돼요. 잘 끓고 있죠? 위에 떠오르는 거품은 제거해 주시고, 자, 이제 두부를 넣을게요. 이제 한 스푼만 더 끓이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썬 대파와 간마늘을 넣어줄게요. 냄새가 엄청 구수하게 나네요. 자, 이제 완성입니다. 된 청국장 찌개를 올 겨울엔 많이 드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